PD님 질문해볼게요. 제가 항상 질문하는 거 알죠? 세포 분열은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나뉘는 현상이잖아요. 그렇잖아요. 그 정도는 수긍할 수 있잖아. 그럼 우리 몸에서 왜 세포 분열은 필요할까요? 지금 이게 멈춤 장면 아니야? 피디님이 답을 해줘야 안 시작할 거야. 세포 분열이 왜 우리 몸에서는 필요할까요? 그냥 아무거나. 성장, 정답.